올해로 발견 50주년을 맞는 국보 반구대 암각화입니다. 울산의 자랑인 이 국보가 문화재청 심사 결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우선 추진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대상지는 천전리 암각화까지 아우르는 반구대 일대 계곡입니다. 신석기 시대 인류 최초의 고래잡이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이자 견존하는 동아시아 문화유산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란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높이 2.5m, 너비 9m의 바위에 7000년 전 생활상이 새겨진 반구대 암각화. 선사시대 사냥과 번식, 제사를 보여주는 300여 점의 그림은 곧 인류의 역사입니다. 울산의 자랑이자 인류의 보물인 반구대 암각화가 세계문화유산 우선 추진 대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 등재 이후 11년 만입니다. 반구대 암각화만이 올해 탐색부터 잡는 거 인양 해체까지 전 단계가 다 있는 유일한 유산이라는 것을 포커스로 맞춰서 앞서 지난해 2월 울주대국립 반구대 암각화라는 이름으로 도전했지만 탁월한 가치를 입증하지 못해 고배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도 청도 운문댐물 공급을 통한 사연댐 수위를 낮추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물 문제는 정부가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에 오르는 겁니다. 내년 4월 등재 신청에 이어 2023년 하반기 유네스코 심의에 도전합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가치가 있구나. 내부적인 그 평가를 받은 거고, 이제 최종 신청 후보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더 입증을 해줘야 돼요. 1995년 석굴암과 불국사에서부터 최근에 선정된 한국 서원까지 현재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모두 14점. 예정된 수순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오는 2025년 7월 반구대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